이번 주에도 지극히 개인적 기준으로 엄선한 경기도 보도뉴스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일요누라 어느 누구 실수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장안의 화제 출두 저작권 믿고 보는 경기도청 탑도술 조동범 뉴페이스 경기도청 문화리장 김금미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주요 경기도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 소통 벌컥 비드 경기도 계곡 내 위법시설 강제 철거를 천명한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를 확인해봅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경기 김성 뉴스쇼에 반갑습니다. 밤의 오사 축구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그렇죠, 리얼. 아니 지금 어떻게? 딱 1분 전 도착. 아니 나 진짜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 안 오면 그냥 비워놓고 나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와. 욕심 부리는 거야 이제? 아니 근데 뭐 지난주에 개인 사유로 한 주 쉬셨는데. 아, 개인 사유로. 아니 근데 쉰 걸 주위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게 주간 베스트 3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원래 제가 닌자잖아요. 은밀하게 그냥. 있는도 없는데. 예, 네, 다음 주 출장이시죠. 아하, 참. 주간 베스트 3가 계속 비는데, 뭐, 주간 베스트 3는 오로지. 지원자 받습니다. 오로지 유진상 주무관 아니면, 아, 일단 저기 비워놓는 걸로. 이게 네. 또 의리 아니겠어요? 네. 의리. 경기도는 또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죠, 을. 진짜. 자, 스피디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3는요? 네, 3위. 그 날씨 더워지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는다. 이 매개가 옮긴다는 거죠. 얼룩날개 모기류가 네. 그 작년에 23%에서 아 그 전체 모기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에서 38%로 15%가 늘은 거예요. 아하. 15%가. 와. 네. 이게 어디 우리나라에서요? 예. 네. 이게 4월에서 7월까지 파주 김포 등 이 약간 그 경기 북부 쪽에 이렇게 좀 조사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리아 이거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열대로 바뀌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후가 2080년도면은 그 상당히 좀 기온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완전 아열대로 전환이 네네네. 된다 이러는데 아열대의 기준이 1년에 8달인가가 10도 이상 네. 그 평균 기온 섭씨 10도 이상이면 아열대로 분류를 한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미 그 경기 저 제주도나 그 아랫지방은 아열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바나나가 저기 중부지방 이쪽에서도 열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바나나가 심어지긴 하는데 네네. 열매가 열리진 않아요. 대구 이런 데는 열린다고 하던데요. 아직까지 아 있어요 있어요. 아, 대구. 아 뭐 모르시구나. 아, 대구는 모르겠어요. 내륙에서 바나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2위는요 2위는 중고차 구매 피해 80%가 차량 성능 점검 결과 실제가 다르다. 아 문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 중고차 살 때 네. 아무리 뭐 이거 떼어보고 그래도 이게 안 맞는 거. 왠지 이게 차가 덜덜거리고 옆에 이 바람 구멍에서 다 막아놨는데 바람 들어오고 네. 이거 사고 났던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조폭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이 사업에 껴 있어서 뭐 이렇게 그냥 범죄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지난번에 뉴스에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몰랐습니까? 조폭까지 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조폭이 아, 상당히 진화된 범죄를 하고 있군요. 그냥 아니 그건 본인이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위는요? 네, 그 내년까지 계곡 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이거 진짜 핫했죠 이거. 아 이거 정말 네. 인기도 핫했습니다. 많았고 핫했습니다. 네. 오늘 이따가 저기 박민수 주무관이 하는 소통 벌컵 스피드 아, 거기서도 예, 집중적으로 아. 다룰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네. 끝내죠. 예? 끝냅니까? 아니 그 뭐 없어요? 그래도 뭐 이게 정말로 네.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막 계곡 가서 많이 계곡에서 놀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가 87년, 8년, 9년 그때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하천에 계곡에 놀러 가면은 막 여기다 막 깔아 놓고서 못 놀게 하는 거예요. 자리 세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대판 싸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대판 싸우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네, 봤었거든요. 네. 네, 네. 상식선에서 이 공정이라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네, 이 부분 반드시 우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네.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 순서는요. 실수할수록 더욱 재밌는 시간.
아마추어 공무원들의 리포터의 향연, 질투 저작거리, 평택 포승지구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기업의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이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경제 침공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경기도청 닭별설이죠. 조동범 주무관입니다.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제조 기업인 비텍이 첫 삽을 떴습니다. 비텍은 기존 반도체 케미컬 소재 중 유해한 소재를 친환경 대체제로 공급하는 소재 원천 기술을 자체 확보한 회사로서 최근 대일본 무역으로부터 공급이 어려운 초고순도 반도체급 불화수소 포트리스트와 포토리지스트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과 제휴의 한국 내 생산기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이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 앞서 이 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평택 포승지구 산업시설용지 기업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기업 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와 평택시, 도명물류주식회사, 대운시스템, KMD엔지니어링,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석해 6자간 입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행정지원을 맡고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을, 협약기업은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3개의 기업은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태평구성대 소식군 조동범이었습니다. 조동범 주관님! 네. 네! 아니, 오늘 신기록 세우셨어요? 어떤 신기록인가요? 네. 출두 저작거리 역사상 최다 발음 꼬인 출연자입니다. 아, 오늘 내용이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아니, 최다 7번 틀리셨어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7번 맞습니까? 자, 요즘에 경제 무역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뭐 구체적인 대안을 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새 출발의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동범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통학 차량에 갇힌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잊을만하면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승하차 알림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경기도청의 모나리자 김금미 주무관입니다. 카메라에 사람의 움직임이 잡히자 이름과 나이 등 자동으로 누구인지 신원이 파악됩니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입니다. 통학 차량과 어린이집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린이들의 얼굴이 자동 인식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부모와 담당 교사, 운전자에게까지 앱을 통해 실시간 승하차 알림이 전송됩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최첨단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자팔찌 같은 스마트 밴드를 이용한 보육안전 시스템도 구축되는데 이는 어린이집 내에서 낮잠 시간이나 부딪힘 같은 건강 상태를 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 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찰청 집중점검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400대 가까이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 경기도의 최첨단 보육안전시스템이 이런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지름길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실증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를 토대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태평꿀성대 소식군 김금미였습니다. 아, 김금미 주무관님. 네. 아니, 김금미 주무관님. 야, 아니 연습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요. 아니 지금 일하다가 지금 바로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원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금희 주무관님은 또 이게 경기도청의 모나리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이 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이가 있으시죠? 네. 네, 몇 살이죠? 지금 5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요 내용하고 관계가 깊으신 거예요? 네. 네네. 이거 준비하시면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는데, 이런 스마트 밴드가 있다고 하면 아이의 그런 낮잠 잠잘 때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좀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첫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지금까지 경기도청의 모나리자 김금희 주무관이었습니다. 기량 진행 갬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은요 저희 태평 꿀성대 정통적인 프로죠. 소통 벌컥 스피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예. 네. 뭐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일주일 연속 나왔는데요. 오늘 또 오랜만이에요, 또. 아니, 이렇게 써 있길래. 아니, 왜 써는 거야, 도대체? 아, 이렇게 한 번씩 매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본으로 매기기. 아, 네. 네. 자, 아무튼 오늘 네. 해당 주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미리 들었는데, 네. 이 주제 준비하셨죠? 주십시오. 이제 오늘은 이제 여름이고 해서 계곡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계곡. 경기도가 네. 계곡이 보다 보면은 이제 가시다 보면은 이제 막 그 닭도리탕도 팔고. 네. 닭 백숙도 팔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불법 지역에다가 네. 허가 나지 않은 지역에다가 막 계곡 같은 거를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아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경기도 계곡만큼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만들기로 했다. 아, 이거 관련된 보도자료를. 아, 중요하네요. 이거 아까 네. 그 유진상 주무관하고도 얘기해봤을 때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어요. 네. 이게 이제 각종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 네. 네. 아하. 그리고 뭐 한 기사 한 개에는 무려 이제 만 한 3천 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네. 그 막 댓글 대부분이 뭐냐면 와, 경기도 잘한다. 네. 뭐 이렇게 뭐 이제 반응이 좋고 하니까 이제 보도 자료를 또 직접 쓴 입장에서 네. 굉장히 뿌듯했던. 아하. 네. 그런 거였고 네. 네, 지난 이제 12일이었는데 네. 이제 확대 간부에 의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 지시를 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이병우 이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네. 뭐라 그랬냐면 이 벌금 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죠. 200에서 한 400, 500 내거든요. 그건 그러니까요. 뭐 주말에 한탕 장사하면 나올 뿐이니까 하루 장사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뿐인데. 하느냐. 본인들이 거기에 찾는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자리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리세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금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 있어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벌금을 물리는 것 자체를 그냥 일종의 자리세쯤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벌금을 안 무서워한다는 거야. 그렇군요. 혹시 걸리면 그거는 자리세로 여기겠다. 생기겠다. 이거 정말 문제네요. 그거를 네네. 딱 듣자마자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철거도 하고 비용 징수도 해야죠. 아.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감면도 하고 해서 딱 내년에는 경기도 어느 계곡을 가도 깨끗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딱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성대모사 네. 시간인 건 알겠는데 네네. 주사님 건드리는 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원상복구 대집행하고 네. 비용을 징수를 해야죠.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하고 예. 압류하고 그래야죠. 경기도 내에 일단 하천을 불법 점유해서 영업하는 것은 내년 여름에는 한계도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됐냐면 장기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감사하고 만약에 징계하고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유착이 있다고 의심된다. 네. 그럴 경우에 수사를 의뢰를 하는 강력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네. 전담 TF도 만들어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지시를 한 거죠. 근데 민선 7기 도정철학이 뭡니까? 억강구역. 아, 억강구역 네.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방치를 한다. 이게 뭐냐면 정당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국민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선 7기의 그 조정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가 이, 반영된 조치다. 야, 오늘도 네. 아주 그 무리수 성대모사까지 아주 시원하게 준비해 네. 주신 우리 박민수 중원님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는 사실 뭐든 하면 됩니다. 아, 그죠? 네. 그래서 전국이 다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네, 그래서 이 당연한 상식적인 일도 경기도가 하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국이 공정한 네. 세상으로 가득 찬 날을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목욕탕 박민수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태평 꿀성대 경기 갬성 뉴스쇼를 시청하셨습니다. 휴가철 계곡 불법 점유 영업행위 가뜩이나 날도 뜨거운데 납득도 가지 않고 정말 짜증나시죠?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 계곡 불법 점유 영업행위 1년 내에 싹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민권은 도민에게 제자리로 돌려주는 일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한 일 아닐까요? 경기도가 이 불법을 잡아 짜증나는 마음속까지도 더욱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경기 갬성 뉴스쇼의 박은사였습니다. 네.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